원베일리 가자. 예전에 원베일리 공사 현장이라고 맨날 이렇게 동영상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입주를 했으니, 빨리 저 스카이 브릿지가 오픈돼야 되는데, 스카이 브릿지를 늦게 오픈하려고 입대회도 늦게 만든다는 것 같아요. 아마도 내년 2월 3일 정도, 2월이나 3월 정도 돼야지 입대회가 만들어지고, 아마도 내년 한 4월, 5월 봄 돼야지, 봄 돼야지 저 스카이 브릿지 저쪽 두개 있는데, 조기에 올라가서 한강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열심히 비대위와 조합이 싸워가지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식사하는 거, 그거는 아마 내년 한 6월쯤 돼야지 하지 않을까? 8월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재건축이라는 게 해봤자, SNS는 인생 낭비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재건축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인생 낭비입니다. 절대 재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저기 제가 카페, 밴드, 카톡방 이런 거 만들어 봐서 하는데, 재건축 카페, 밴드, 카톡방 이런 거 만들면은 100% 인생 낭비에다가 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절대로 재건축에 관련된 밴드, 카페, 카톡방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그 만들면은 그냥 인생 완전 종칩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14년 동안 인생 종쳤잖아요, 지금. 완전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절대로 재건축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말고, 특히 재건축, 카페, 밴드, 카톡방 이런 데, 만들어가지고 막 활동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부동산은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심 가지면은 저기 망해요, 망해. 절대로 부동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사세요. 인생을 살아야지 남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재건축 해보면 알겠지만 다 남의 인생이에요, 재건축은. 절대로 남의 인생 살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사세요. 여기까지 재건축 14년 경험자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원베일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신경 쓰든 안 쓰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았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로 재건축에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의 인생을 사세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반포대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반포대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차가 너무 많네요. 반포대로.